all of our life 비글비글 펑펑 퀸 미친 것은 나케놀 예이 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신가요? 비대면으로 또 저희 3년 연속 인사드리는 피싱걸스입니다. 3년 전은 대면이었어요. 맞아요. 네. 경록절에서 세 번째 인사드리는 맞아요. 피싱걸스입니다. 그 3연속까지는 못하겠지 했는데 이렇게 무려 3년 동안이나 올출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대면인데 저희 라방이 또 엄청 재밌어요. 저희 라방 맛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라방 컨셉 라이브 방송 컨셉으로 맞아요. 저희 오늘 한번 어쿠스틱하게 저희 원래 맨날 이제 실제로 이제 밴드 연주 밴드셋만 연주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기획해서 라이브 방송 컨셉으로 어쿠스틱 세팅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록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피싱걸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싱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싱걸스입니다. 댓글 포츠한서 얘는 유유예요. 저는 유유고요. 얘가 유유인데요. 얘가 유유. 제가 유유고요. 여러분. 여기 비엔나 핑거. 여기 뿌디. 예. 네 저희 셋이 피싱걸스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바쁘단 네. 말이에요. 일단 저희가 일단 그래도 음악하는 애들이니까 그쵸? 뭐라도 불러볼게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를 부탁드려요 와! 저희 이번 메인 테마가 웃음을 잃지 말자입니다.
네,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피싱걸스입니다. 좀 저희와 함께라면 여러분 웃음 잃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자, 경록절 삼행시 선착순 한 명만 받을게요. 야, 송난! 네? 경! 경록이 오빠는? 로! 로큰롤스 타니까! 오! 절! 절 받으세요.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봉투 봉투 열렸네. 봉투 봉투 열렸네. 네. 네, 여러분 저희 말고 경덕이 오빠한테 슈퍼챗 쏴주세요. 쏴주세요. 절은 저희가 대신할게요. 예. 절도 비대면으로 하고 아주 좋네요. 네. 아, 경록절 삼행시 되게 막힐 줄 알았는데 빨리 잘하네? 풀어주셔서 뿌디님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유유님 가시죠. 경. 경사스럽군요. 럭! 럭키 럭키!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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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절! 절! 절 받으세요. 네. 저는 사실 진행을 잘하고 멘트를 못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주운전했지만 운전하면서요? 저희 다 차 없어요, 잠? 네, 그래서 역시 우리 여포 비빙 저희가 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네. 비대면 공연 이렇게 자주 하다가 대면 공연을 했는데 되게 영광스럽고 재밌었던 공연이 하나 있었죠. 아, 잊지 못해. 네. 옛날 드럭 자리에서 저희가 크라잉넛과 소닉스톤즈 선배님들과 감사하게도 공연을 같이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피핑님 그날 네. 어떻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날의 후기를? 뭐 나만 개탔죠. 거의 뭐 그 뭐야 사심 채우기의 날이었어요 저희 셋 다. 네, 저는 너무 좋았죠. 그쵸. 네, 거의 근데 사실 앞뒤로 울었어요. 저희 막 공연 저희 시작 전에 울고 막 끝나고 울고 난리 났었어요. 장난 아니었죠. 저 정말... 유유님 끝나고 우셨잖아요. 아, 네. 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거짓말 하지 마요. 개쪽 팔려서 울었잖아요. 왜 우리만 못했을까. 다들 아,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저희는 락페 기분이랄까 네. 공짜로 그쵸. 락페 온 진짜로. 기분이었어요. 맞아 맞아. 진짜로. 그래서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앞으로도 경록절에서 이어서 다음 공연이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사랑해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노래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이 네. 노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네, 저희 비핑이 별명 있죠? 한경동만 놀아. 예. 네. 이게 컨셉을 잡아먹혔어요. 아, 이게 그 나왔어. 그냥 나와버렸어. 저도 오래된 여러분들처럼 오래된 크랭넛의 팬이었고. 제 이거 클로즈업 잡았어요? 못 잡았죠. 괜찮아. 이거 풀샷해서 당기면 돼. 죄송해요. 어그로가 아니에요. 미안해. 네, 저희 네. 그래도 경덕이 오빠의 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아이돌들의 마누라라고 그쵸. 막 누구 마누라 막 개상 마누라 맞아. 막 희철 호영 마누라, 마누라. 막 이런 거 하는데 저 혼자 경록 마누라였거든요. 나는 네. 누구요? 이런 저는 당당한 경록마루에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크라이너 팬들이 유부녀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네.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팬송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경록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 이 노래 제목부터 한번 네 갔다 와도 괜찮아 라는 노래고요. 여러분 노래는 노래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신에 네, 그 남편이 있을 때 부르거나 그 혹시 그 자식이 있다면 귀를 좀 막고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가족들 같아요. 가족들 귀 막아. 네, 가족들은 귀를 막고 네, 다 신나게 좀 따라 부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어떤 그 방송 대기실에서 크라잉넛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만나자마자 제가 결혼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경록 오빠가 청혼으로 공격을 해버렸네요. 네, 그랬더니 정말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래 근데 한번 갔다 올게 역시 너도 갔다 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윤식이 오빠는 빨리 좀 데리고 가라고. 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제가 한번 살려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살짝 소름이 끼칠 수 있어요. 네, 소름 주의. 경덕이 오빠 소름 주의. 네.
자, 한 10%의 진심이죠. 사실 컨셉에 잡아먹히신 거라서. 야, 10%도 그렇지. 이거 좀 무서워. 아, 그래요? 조금 좀 무서운 가사야. 한 2%로 할게요. 네네, 줄입시다, 줄입시다. 예. 네. Destin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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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입니다. 갔다 와도 괜찮아. 나도 한번 갔다 오면은 되니까요. 자, 어디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저희는 그렇게 막 미저리한 애들 아니니까 귀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야, 귀엽기는 진짜 소크리피. 소크리피, 소크리피. 재혼 요청곡. 잘못했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그 사비 한번, 아, 그 후렴구 한번 팬분들도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갖다 불러볼까요?
결혼해줘 환경도 갔다 와도 괜찮아.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멤버 이름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갔다 오셔야 하는데. 우리 나은이 누구 좋아하죠? 저는 인숙킴 좋아하죠? 네. 네. 자 시작. 결혼해줘 인숙킴 갔다 와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좀 신뢰가 되는 게 다들 유부남이죠. 네. 진짜예요. 저거는 진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바꿉시다. 결혼해줘 이성우 갔다 와도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역시 피싱걸스의 여포. 네. 홍대 여신이 웬 말입니까? 홍대 여포가 요즘 대세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펑크 요정이야. 아 그래요? 펑크 페어리 비핀과 함께하는 네. 본격 돌싱 조장 노래 같이 네. 하셨고요. 재혼 요청. 네, 저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도망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급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저희 피싱걸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오피셜 유튜브도 있고 SNS 다 있으니까 저희 틱톡도 전문 밴드거든요. 틱톡도 재밌는 컨텐츠 많으니까. 찌뻐찌뻐. 네. 그냥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각자 건가?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열심히 공연 있으면 일정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록절 또 저희가 영광스럽게 세 번째, 3년째 서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이고 저희 언니의 그 다소 그런 적극적인 노래도 있었지만 저희 너무 즐겁게 준비 한번 해봤고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같은 팬심으로 맞아요. 네, 거의 팬송이죠 뭐. 그쵸, 그쵸. 혹시라도 미워 말아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또 막상 마음은 네, 또 막상 앞에 서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네. 그냥 같이 부르고 같이 부르고 공범자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불을 지르는 공범자가 되시겠다고요? 네네네. 네네네. 네. 저희 진짜로 언니 말대로 막상 한번 뵈면은 인사도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몰래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구는 애들이 앞에서는 뭐 별말 못하는 거 아시죠? 질투하지 마. 몰래 적극적으로요? 몰래 이렇게. 몰래 굉장히 모순 덩어리시네요. 몰래 좋아하고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덕질이랑 그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렸고 저희 마지막 곡 한번 하고 내려갈까요? 오빠! 오빠 나 참 아!
피싱걸스였습니다.